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벨로스터N이 출시되고 나서 제일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 뭐 엔진이 아니고 뭐 파워도 아니고 그 차 색깔이랑 똑같이 생긴 그 연보라색 안전벨트,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차 색깔이랑 똑같은 안전벨트 하러 갑니다. 일산에 있는 뭐 업체에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과정을 정식적으로 다 찍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웃기웃 해가면서 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 시커먼 안전벨트를 차 색깔이랑 똑같은 걸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주차장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으아, 지하 주차장이 너무 덜덜거리네요. 했습니다. 오오오. 아, 이런 할인권 넣어야 되네. 어떻게 넣는 거야? 이렇게 넣는 거? 잠깐 잠깐씩 보이죠? 짜잔짠. 짜자자자자잔. 바꿨어요. 미니 쿠퍼 컨버터블, 캐리비안 아쿠아 컨버터블 색깔이랑 거의 비슷한 청록색, 청록색 안전벨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단 이 색깔만으로도 칙칙해 보이던 실내 블랙 인테리어에 아주 화사한 느낌이 납니다. 아, 너무 좋아. 과연 유기농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탑을 열면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색깔, 와, 색깔 완전 차 색깔이랑 똑같아.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청록색 바디도 청록색. 이야, 마음에 들어. 어때요? 만약에 뭐 또 다른 약간 뭐 컬러감을 요 내장재에 주고 싶을 때는 이 청록색을 좀 더 활용해 보는 방법을 앞으로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딱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청목색 안전벨트. 사장님께서 친절히 설명을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천천히 조근조근. 만약에 제가 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 내장재에 저런 청록색 포인트를 좀 더 주고 싶을 때는 레서니 컴퍼니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청록색 컬러 안전벨트 교체한 거 자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다음에 뒷자리도 해볼까 봐요.